이곳은 사천 진널방파제 빨간 동대 우측에 있는 부두 석축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산물입니다. 간조는 오전 11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계속 지금 썰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도 10m 전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빨리 불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하는 조사님들이 있고요. 또 멀리 대전에서 오신 제 구독자 조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대채비로 바닥을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찌낚시하고 바닥낚시에서 어떤 물고기들 입질을 하는지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생이 빅사이즈가 나오면 정말 기쁜 하루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낚시할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편대 채비를 가지고요. 바닥 낚시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바람과 조류 때문에 찌낚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바닥을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편대 채비에 목줄은 나일론 3호, 바늘은 감성돔 5호 바늘입니다. 릴은 원투가 가능한 릴 때문에 되겠고요. 오늘은 저는 루어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 앞에 한 30m, 40m 멀리까지 투척을 해서 바닥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우럭입니다. 우럭. 우럭 28 사이즈인데요.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우럭 28짜리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바닥을 긁으니까 바닥고기 다 올라오네요. 와, 빙고.